바다와 펜션이 존재하는 대부도 럭키 펜션! 이슬이 안전벨트 엉망으로 했대요. 아니에요. 시트벨트 please. 발음 잘해주세요. 네. 출발할게요. Let's go! 자, K타이거즈 제로 학생들 안전벨트 다 맸나요? 네! 분위기 좋고요. 아, 내가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뭐? 대부도는 뭐가 있어요? 대부도. 대부도요? 그런 거 같다. 대부님이 계시죠? 네? 나는 오늘 제일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 태미야! 얍! 그 오늘 저녁밥 뭐 할 거 준비했어? 아, 오늘 닭도리 타 먹을 거야 우리. 꽃게탕 아니야? 꽃게탕? 꽃게탕 누군데? 진짜? 꽃게탕. 아니 난 근데 오늘 닭볶음탕이 땡겨. 아니 태조 형이 꽃게를 잡아 올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또 먹는 걸로 또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추억의 음식 분식집 앞에 누구나 한 번쯤이었으면 100원짜리 하나 내면서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 떡꼬치 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꼬치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떡꼬치 여러분 알다시피 떡꼬치에 진짜 중요한 거는 머니머니에서 놀러 가는 노래야. 노래 없으면 시간 반 동안 달려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달리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갑니다. 자 쭈빈지 나오세요. 이 노래는 이거 뭐야? 민지가 K타이거즈 오디션을 봤을 때 나왔어. 얘가 했으니까 잘한다. 뭐죠? 와우. 어 야 야 혹시 태미 말고 자기 진짜 좀 숨겨왔던 요리 실력을 좀 오늘 좀 발휘해보겠다 있는 사람 있어? 누구? 현민이. 현민이? 현민이? 현민이 뭐? 제가 보조 할 거야 저는. 계란 보조. 종류 다 할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럼 그거 가능해? 현민이 그거 잘해. 반숙 계란. 반숙 계란? 그거 있잖아. 안에 그거 노른자 안 익히는 거? 어. 아 진짜? 아 요리에 요자도 모르면 꺼내지 마세요. 요리 말고. 이게 요리인가? 아 오빠가 좀 해봐요. 오빠는 특히 해산물도 기가 막히게. 야 그러면은 어쨌든 태민은 닭이고 현민이는 계란인데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정말 고개를 들고 있던 뒷모습만 행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맘이 더 아파와. 와 다 같이 부르는데 이게 와 이거 방금 가슴 나 오빠 운전하고 있지만 야 가슴 살짝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다. 어? 키 크니까 단다야. 어디? 다. 허리핀 다. 무릎이랑 허리핀 다니까. 말 시키지 마. 안녕하세요. 휴게소 도착! 저 앞에 바다 있어.
아, 보이구나. 보이세요? 저 뒤에 지금 바다 있는 거? 안 보이시나? 아무나 놀러 오니까 좋냐? 바다다. 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힘들어. 눈부셔요. 자, 화장실. 아, 화장실. 화장실. 아니, 이거 어떻게 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거 어떻게 꺼? 이거 어떻게 꺼? 만약에 여기 사람이 빠져 있어요. 형은 바로 들어가지. 보이세요? 뿅. 우리나라의 닭볶음탕이 맛있을까? 아니면 컷!